최근에 김수용 감독님의 너무나 슬픈 소식을 전해졌습니다. 김수용 감독님은 지난 3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1946년 서울사범학교 연극부 부장 연출가로 활동을 시작한 김수용 감독은 전쟁이 끝난 뒤 1958년 영화 공처가로 데뷔했다. 이후 버림받은 천사, 1960, 굴비, 1963, 저 하늘에도 슬픔이, 1965, 갯마을, 1965, 토지, 1974, 중광의 허튼 소리, 1986 등 109편 이상의 작품을 연출했다.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1991년까지 청주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1992년까지 서울예술전문대학 영화학과 특임강사 겸 중앙대학교 영화학과 특임교수를 지냈다. 영화감독 최초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에 오르기도 했다. 그런데 배우 장미희, 김수용 감독님의 빈소에 나타나 놨고 이런 말까지 드렸습니다. 과연 두 분이 어떤 인연을 가지고 장례식장에서도 장미희가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지난 5일 오전 장례식장에서 김수용 감독의 연결식이 열렸다. 장례식은 영화인장으로 치러졌으며 아들 김석화 씨와 배우 안성기, 장미희, 이장호 감독, 정지영 감독이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았다. 장례위원으로는 류승환 감독, 봉준호 감독, 윤재균 감독과 배우 김혜수, 문성근, 문소리, 민규동, 이영애, 이정재, 최민식, 황정민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연결식은 배우 강서구의 진행하에 고인을 기리는 묵념으로 엄숙하게 시작됐다. 정지영 장례위원장의 양력 소개를 비롯해 배우 신영균, 제작자 황기성, 이장호 감독, 양윤호 감독, 배우 장미희, 김성수 감독, 김경식 청주대학교 예술대 학장 등의 추도사가 이어졌다. 배우 장미희가 대표로 고 김수용 감독의 가르침을 되짚었다. 장미희는 이 자리가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제게 감독님은 커다란 산이셨고 늘 우러러보던 어른이자 대스승이셨다. 저는 감독님이 데뷔작을 만드셨을 때 태어났다. 한국의 영화 거장 김수용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보고 듣고 자란 세대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감독님은 청주대 연극영화과 교수로도 역임하셨다. 후배 양성에 생을 바치셨고 그런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배우로서 지향점에 관해 감독님은 제 멘토셨다. 감독님이 보여주신 봉사정신은 제가 꽃과 꿀만 따는 배우가 아닌 단체에 기여하며 사랑받고 있는 것에 대해 보답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줬다고 존경을 표했다. 알고 보니 배우 장미희는 고 김수용 감독과 호흡을 맞췄을 뿐만 아니라 김수용 감독의 제자로서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유명한 배우 중 한 명이었다. 정윤희는 동양 최고의 미녀라고 불리울 정도로 청순하고 선굵은 미모와 귀여운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고 유지인은 도시적이고 세련된 서구적인 미모로 인기를 끌었으며 장미희는 여성스럽고 동양적인 미모로 인기를 끌었답니다. 70. 80년대 당시 장미희의 미모와 연기력은 세상을 쩌렁쩌렁하게 울릴 정도로 대단했었으며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주연으로 출연하면서 70, 80년대의 대표적인 인기 여배우로 대단한 활약을 벌여나갔답니다. 현재는 패셔니스타로 이름이 유명하며 데뷔 전에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유년 시절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홀어머니 아래서 자랐다고 한다. 특히 장미희는 영화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는데 그녀가 1977년 출연해 큰 화제가 된 영화 겨울여자는 사상 초유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엄청난 대히트를 칩니다. 장미희는 겨울여자의 이화역으로 출연해서 성도덕과 관습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신여성의 모습을 거침없이 연기해내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장마희는 동양적이면서 우아한 매력과 단아한 미모를 지닌 미녀 여배우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또한 장미희의 가장 큰 강점은 그녀의 뛰어난 연기력을 꼽을 수 있답니다. 정윤희와 유지인은 얼굴은 예쁜데 비해 연기력이 떨어진다는 꼬리표를 오랫동안 달고 있었지요. 1980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액에서 8,850만 원을 신고하고 세금 1,700만 원을 납부했는데 1979년 여배우 중 최고의 수입이었다. 그런데 신트로이카 여배우 중 정윤희와 유지인은 80년대 중반에 결혼을 하면서 연예계에서 은퇴를 하였지만 오직 장미희만 결혼도 하지 않고 은퇴도 하지 않고 끝까지 연예계에 계속 남아서 60세가 넘은 지금까지도 계속 연기를 하고 있어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미희의 결혼에 대해서 큰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희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증과 함께 큰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도 저토록 예쁘고 70, 80년대의 신트로이카로 불리면서 최고의 인기와 명성을 떨쳤던 그녀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걸까요? 장미희는 1958년생으로 지금 나이가 63세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녀 같은 감성을 풍기면서 여전히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있는 그녀가 정말 대단한 여배우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장마희는 한창 인기가 높았던 전성기 시절에 결혼할 뻔했던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답니다. 1983년 당시 경남 기업 사장과 약혼했던 적이 있었다. 이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미래를 가진 사진도 남아있다. 그런데 그 후 장미희와 경남 기업 사장과의 결혼 이야기는 쑥 들어가 버렸고 무슨 이유인지 두 사람은 곧 파혼을 하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80년대의 총각이었던 배창호 감독이 장미희에게 연정을 품었고 그는 그녀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지요. 배창호 감독은 장미희와 콤비를 이뤄서 여러 번에 걸쳐서 영화를 함께 만들었는데 장마희의 미모와 친절한 매너에 감동받은 배창호 감독은 장미희에게 공개 구혼까지 했지만 도도한 장미희는 그의 프로포즈를 이런지하에 거절했답니다. 이렇게 장미희는 인기가 고공행진을 했던 80년대에 여러 번 결혼할 기회가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녀는 매번 결혼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장미희는 왜 이렇게 괜찮은 남자들과의 결혼의 기회들을 모두 저버리고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장미희에 관한 아주 유명한 스캔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장미희가 관계된 스캔들이 그것입니다. 80년대 초반 당시 장미희가 관련된 전두환과 X양 스캔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크게 회자된 적이 있었답니다.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된 전두환이 당시 높은 인기를 끌던 장미희를 무척 좋아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답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로 등극한 전두환의 부름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 시절이었지요. 그리고 장미희는 그 후 전두환의 내연녀로 전락했다고 하는 루머입니다. 장미희의 스캔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스캔들이다. 그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크게 질투심을 가진 이순자 여사에 의해서 장미희는 강제로 자궁을 적출당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몸 상태로 5일 동안 남자가 있는 감방에 넣었다는 내용이다. 장마희가 젊은 시절에 매우 뛰어난 미모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스캔들이 떠오른 때가 1980년대 초반대였는데 이전에 활발한 활동을 보냈던 것과 달리 활동이 뜸했던 것이 소문을 키우는 데에 기여를 했다. 게다가 잦은 미국 유학도 이러한 스캔들이 퍼지는 데에 기여했다. 이 스캔들이 얼마나 당시에 파장이 컸던지 이를 영화화한 서울무지개가 1989년에 상영되어 큰 흥행을 이끌었던 적이 있다. 일단 장미희 본인은 부정하고 있지만 노인들 중에서는 이 사건으로 장미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서울무지개, 강민아 주연의 영화로 권력에 희생된 여자의 인생을 그렸는데 그 인물이 장미희라는 소문이 많았다. 그녀는 자신이 60세가 넘도록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장미희가 결혼하지 않은 것은 피치 못할 어떤 속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결혼하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녀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워낙 자기 소신과 주관이 뚜렷하고 분명한 그녀는 앞으로도 당분간 결혼할 계획이 없다고 하며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 독신으로 살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때 학력 위조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장충여고,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출신으로 알려졌지만 동국대 측에서 그녀가 이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는 것으로 발표. 장충여고는 역시도 사실이 아닌 협성 여상을 졸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를 또 이화여고, 건국대를 다녔다고 자신을 포장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여상을 졸업한 것은 잘못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나 자신을 포장해 대중을 속이려고 했다는 점에서 큰 비아냥을 샀다. 장미희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천직인 연기 활동과 강의 활동에만 매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활동한 필모그래피만 봐도 그리고 에르메스를 필두로 한 상당한 명품 취향을 보건대 장미희의 재산은 꽤 많은 상당한 자산가로 짐작됩니다. 과거에는 굵직굵직한 영화에 출연해서 크게 히트시켰던 장미희가 이제는 60이 넘은 나이에 드라마에 출연해서 대단히 높은 시청률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면 그녀가 정말로 히트 제조기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다 그녀의 탁월한 연기력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장미희가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우아한 미모와 탁월한 연기력으로 좋은 연기 활동하는 모습 계속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중들로부터 변함없이 사랑받는 연기자로 계속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